이게 안 되나? 어, 됐다. 접속이 있어. 노트북 컨트롤, 노트북으로. 오! 왜야? 반갑습니다, 블레이드 위버예요. 이번에 프라이데이 피자 가게 팬케이크. 아, 뭔가 좀 으시시한 게 새로 나왔어요. 필라 오브 사일런스. 프리츠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16살 소녀로 플레이해보는 프라이데이 피자 가게 팬케이크라고 해요. 침묵의 기둥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플레이. 나 이름은 보니 스미스야. 아버지가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 가게라고 불리는 레스토랑을 구입하셨지. 어? 움직인다? 여기가 피자 가게 아닌가 봐. 뭐 여기 연기도 나오고 있고요. 또 텍스트가 나오네.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나의 아버지 루카스 스미스가 오셨어.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구입했고 FFP라는 곳에서 히포 레스토랑을 만들었지.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어서 F2라는 곳으로부터 로봇을 사용했어. 나의 형제는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었지. 그는 우리 엄마를 죽였고 아버지는 실종되었다. 오마이.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도망친 걸 본 적이 없다고 한다. 내 형제는 이 식당에서 죽었다. 난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. 사람들은 말했지. 다른 희생자처럼 죽었다고. 난 다른 희생자가 있는지 모른다. 난 2000년대에 태어났으니까. 프리츠는 1986년에 범죄를 저질렀다.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. 오호. 난 진실을 알고 싶어. 그리고 이곳은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야. 오. 상호작용이 E. 플래시가 F. WASD가 움직여라. 목표 오피스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. 뭔가 점이 별이야. 초점이 동그라미 아니면 십자가 뭐 그런데 얘는 별이야. 독특해. 바닥에 뭔가 막 넘어져 있는데 엉망진창이군. 나무 갇혔어. 그래 시끄면 오 아무것도 안 보여. 호시게 키고 왠지 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야. 다 잠겼는데. 아 여기도 있네 문이. 뭐야 뭐 화면이 뭐 울렁거려. 밖에 안에 뭐 있나. 아니 누구 있나요? 아무도 없나요? 아무도 없나봐. 아 뭐 이렇게 떨어? 왜 그래 추워? 추운가봐 여기. 자꾸 떨어. 저 뭔가 문을 열어. 어? 문이 있다. 잠겼어. 그렇다면 다른 길이 있나본데. 어? 저기 뭔가 보이는데? 빌리 저기 뭐 있지. 조심조심. 괜히 이거 다음에 막 화상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? 아 망치. 망치 쓸뜰. 일로 가나? 어? 안 열리는데? 그러면 망치로 나무로 된 데를 열어야겠지 여기. 안 열리는데? 클릭인가? 아 여기 좀 뭔가 색깔이 다르다 그치? 어 열었어. 어 아주 간단하게 열리는군. 들어가자고. 오 여기가 경비실. 굿잡스. 선풍기 왜 안 틀어. 아 경비실은 맨날 선풍기 틀어주잖아. 탁자형 선풍기였는데 이제는 거치형으로 바뀌었네. 어 많이 발전했네. 어 머그컵도 보이고요. 어 여기 앉으래. 여기가 이제 경비실인 거야. 나의 경비실 굉장히 누추한데 뭔가 좀 독특하다. 일단 앉아볼까. 어 뭐야 이거 노트북. 오, 또 다른 시작. 좌측 우측 보기. WAD? 뭐라고요? 여기 왼쪽. 아, 어, 뭔가 불이 난다 이렇게 하니까. 도어 버튼? 도어 버튼? 왼쪽? 잠깐만. 문이 왼쪽 하나밖에 없어. 컴퓨터. 이거 클릭이 안 되나? 어, 됐다. 접속이 있어. 노트북 컨트롤 노트북으로. 어!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스프링 보니? 빨간 넥타이한 스프링 보니? 스프링 트랩인가 본데? 일단 요거를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된대. 진행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리와인드가 되나봐. 다시 돌아가나봐. 노트북으로 항상 프레스를 준비하래. 눌러봐. 아 또 올려. 왜 또 아까 걔 오잖아. 어? 안 오는데? 오! 야씨 없었는데? 아 라이트 턴도 있구나. 오른쪽도 있네. 오른쪽. 아까 왼쪽밖에 안 돌아가 봤는데 분명히 왼쪽엔 없었어. 오른쪽으로 온 거야 그러면. 그치 이거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없어. 안 돼. 이쪽에서만 온다는 거였는데. 불꺼? 여기 뭔가 왔을 때 여기 뭐 문을 닫는다든지 뭔가 마우스를 갖다 봐. 왔어. 이봐. 마 보크 그만 때리고 문에 불이 안 켜진다고요. 이제 됐다. 도어 버튼 이거? 아 이거 계속 내리고 있으면 안 돼? 계속 내려졌지 그치? 쟤 계속 내려진 거야 그치? 한번 해볼까? 그냥 문을 계속 닫아버리는 거지. 스펙트 아저씨가 아예 못 들어오게. 아, 왔다. 이 소리 온 소리거든? 맞지? 문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열리는데 소리가 날 때 소리가 나면 왔다는 거거든? 와서 이때 가서 닫아. 맞지? 닫았거든? 된 거야?
그리고 아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구나. 빨리 빨리 이거 빨리 다 쳐야 되는 거야. 그치? 6개. 이게 1시간, 2시간, 3시간, 4시간, 5시간, 6시간이네. 왔다. 닫고.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다시 눌러줘야 돼. 어 줄어드네 줄어드네. 빨리 눌러줘야 되는 거야. 자 첫 체크. 빨리 완료해야지. 된 거지. 다 되면 파란색. 이거 끌 준비해야 돼. 소리. 왔다. 닫고. 오케이. 좋아 이런 식으로. 뭐야 이거 위에. 된 거지 이거.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설마. 지금 색깔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. 된 거야 이거. 알았지? 그치? 어 눌러주니까 다시 파란색 되네. 버그인 거야. 아이콘도 뭐 이렇게 많이 깔아놨니 뭘. 2016년으로 돼 있네. 왔다. 닫고. 빨리빨리. 된 거야 이거? 된 거지 이거? 자, 3칸. 오케이. 4칸. 어,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, 소리. 왔다. 쭉. 굿. 오! 뭐야! 반갑잖아! 물 닫자마자 너무 빨리 노트북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. 그치? 안 오는 거 아니야? 왔다. 됐지. 이러고 내가 뒤로 오는 바람에 이걸 이게 눌려졌나봐. 조금 있다가. 아, 아까 거의 한 요정도 다 왔었는데. 두 칸? 바로? 어, 나이스. 삼, 세 칸? 맞다. 닫어. 조금 있다가. 됐지. 이건 된 거지?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. 오케이. 맞다. 좀 있다가. 들어가? 오케이. 근데 아까 이러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왔단 말이야? 왔어? 닫어? 오우. 좋아! 다섯째 칸? 오케이! 여섯째! 왔어. 마지막 칸이야, 마지막 칸이야? 뭐지? 뭐 이상한 소리 나! 빨리 온라인? 나이스! 나이스! 다 됐어! 다 됐어! 다 됐어. 오, 아까랑 마찬가지고 사용 방법은? 아 나가! 나가라. 이제 여기서 뭔가 데이터, 여기 숨겨진 데이터를 내가 다운로드를 받는 거였구나. 여기서 뭔가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관련된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내가 다운을 받은 거지.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야. 어디로 가야 돼? 어, 버튼이 이렇게 많은데? 어두워. 그냥 가도 되는 거야? 오 안개. 어? 버튼이 있다? 어? 눌려졌어 버튼? 뭔가? 문 안 열리고? 버튼이 두 번은 안 눌리는데? 뭔가 버튼을 누르면서 나가야 되나봐. 버튼을 눌리면 문이 열리겠지. 저기 노란색 됐어. 이거 왜 노란색 되지 이거? 어? 뭐야? 뭐야 버튼 사라졌어. 어? 버튼이 어디 갔어? 어 됐다. 아 노란색이 자꾸 돌아댕기네 얘가. 문이 너? 어? 뭐 자꾸 돌아댕겨? 얘 나 다시 나타났네? 어 얘 또 사라졌어. 뭐야 얘? 됐다! 어? 뭐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는데? 여기 아니야. 한번 눌러볼까 그래도? 하늘색? 어, 안 눌려. 한번 눌려진 버튼은 안 눌리고 내가 안 누른 버튼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. 왠지 이 문이 열릴 것 같은데? 어? 이거 안 눌렀나? 어! 어! 뭐야! 확인 사살하니? 어? 두 번이나 죽여? 너 여기 두 마리 있나봐, 두 마리.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두 명이 와서 나를 찔렀지.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난 다음에 애니메트로닉스가 댕기는 것 같아. 됐다. 아 여기 열린다, 여기 열린다. 아 뭐야! 아 문이 열린다고 글로 가면 안 돼. 그러면 안 되고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. 다른 길이 있어. 요 문이 아까 열려서 내가 죽었단 말이야? 아니 문은 열어놓고 나가면 죽이네? 여기 열렸단 말이야? 근데 절로 가면 안 돼.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야. 다른 데 열린 데는 없나? 다른 데 열린 데가 없는데? 절로는 가야 되는데 절로 바로 가지 말고 조심조심 가야 돼. 절로 갈 수밖에 없어. 길이. 아 일로 갈 수밖에 없어. 근데 일로 가면 나 죽어. 뭐야. 아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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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처음 맞았을 때 잠깐 정신이 돌아와. 그때 뛰어가야 되는 거야. 아 내가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거야. 갑자기 화면이 한번 정상으로 돌아왔거든. 진짜로 나를 때리는 거는 뒤에 있는 진짜였던 거지. 첫 번째 때렸던 그 까무잡잡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섀도우였던 거야. 여기서 뛰어가는데 화면 잡힌다? 잘 봐. 잡히지?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빨리 뛰어 뛰어 뛰어. 맞네 뛰는 거래. 아!
아, 내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죽었어. 뛰고요, 뛰고요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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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고요. 따둥, 따둥, 따둥. 어! 너무 빠르잖아. 이게 걷는 거고. 달리는 게 있나? 아, 달리는 게 있구나. 잘 봐요. 이게 이 정도 걸음걸인데, 보통 이제 달리는 게 있어. 달려야 되는 거야, 달려야 돼. 자, 애니메트로스가 겁내 빠르거든. 좀 움직임이 좀 그래서 그러지. 애가 빨라. 여기지? 뛰어. 자, 여기서 뭐가 한 대 맞는다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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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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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뛰어, 뛰어. 뭐죠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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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나갔다! 왜 무서워야 되는데 웃기지? 아주 그냥 근엄하게 녹음을 하셨어. 벨라 오브 사일런스, 침묵의 기도.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는 공포 게임이었어요. 재밌었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이봐.